안녕하십니까. 불의법문 불가사의 탈경 유마경 107회차 서기록입니다. 지난 시간 제사 보살품 부처님께서는 장자의 아들 선덕에게 그대가 유마이를 찾아가서 문병을 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선덕이 부처님께 아뢰었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찾아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 예전에 저는 아버지 집에서 성대한 보시의 대시회를 열고 성대한 보시의 대시회를 열고 모든 사문과 바람은 그리고 수많은 외도와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거지들에게 일체 공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유마일이 찾아와 저에게 말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어서 장자 자 부대시회 부당 여여소설 당위법시지회 하용시 제시회의 아언 거사 하위법시지회 창자의 아들이여, 무릇 성대한 보시의 대시회는 마땅히 법시의 모임이어야지. 법시의 모임이어야지. 마치 그대처럼 밥 주고 음식 주는 걸로 열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오. 어찌하여 이러이 재물을 베푸는 제시를 하는 것이오? 어떻게 음식을 대접하고 재물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거냐? 이때 저는 말했습니다. 거사여,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법시회인지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의 지금 불공기도가 그런 식이죠. 근데 불공기도는 냉정히 보면 법문을 듣는 것이지 뭐 음식 쌓아놓고 뭐 비는 게 불공기도가 아니죠. 다발 법시회자 무전무 일시공양 일체중생 심형법시자회 심형법시지회 타파기를 법시에는 앞도 없고 뒤도 없이 일시에 일체중생하게 공양을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법시회라는 것입니다. 왈 하위야 위보리 기여자심 이구중생 기대비심 이지정법 기여희심 이섭지의 행어사심이라. 이르자면 소위 어떤 것인가? 이른바 보리로 자심을 일으키고 중생구제를 위해서 대비심을 일으키며 정법을 지니도록 희심을 일으키고 지혜를 섭수하도록 사심을 행하는 것이요 차비사심이죠. 이섭간탐 기단바라밀 이화범계 기시라바라밀 이모화법 기찬재바라밀 이이신심상 기비리아바라밀 이보리상 기선바라밀 이일체지 기반야바라밀이라. 자, 육바라밀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시회지. 인색함과 욕심을 거두어서 보시바라밀을 일으키고 계율범한자의 교화를 위해서 지계바라밀을 일으키며 무화법으로 인한 인욕바라밀을 일으키고 몸과 마음의 상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정진바라밀을 일으키어. 정진이다라 뭐 절하고 비는 건줄 알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의심 번뇌를 싹 없애는 게 정진바라밀이에요. 또 보리의 상으로 선정바라밀을 일으키고 일체의 지혜로서 반야바라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화중생 이기여공 불사유의법 이기무상 시연수생 이기무작 호지정법 기방편약 중생을 교화해서 공을 일으키고 유의법을 버리지 않고 무상을 일으키며 유의법을 버려서 무상을 얻는 게 아니라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무상을 일으키며 현세의 생을 받아도 결국 무작을 일으키고 정법을 보호하고 지키며 방편력을 일으키고 이도 중생 기사서법 이경사일체 기재만법 어신명제 기심견법 어육념종 기사연법이라. 중생을 제도해서 사서법을 일으키고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사서법이죠. 일체 존경하고 봉사하며 교만법을 없앰을 일으키고 몸과 생명과 재산에 있어서 결국 삼견법을 일으키며 육념 가운데 사념을 일으키고 육념 가운데 사념이다. 바로 바르게 생각하는
바르게 사유하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고 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 살펴보기로 하고요. 유마경제 10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